부자 농부만의 주력 조경수는 따로 있을 텐데요. 소개 좀 해주세요. 여기 있는 소나무는 조경수로 활용될 수 있는 소나무입니다. 조경수의 대표죠, 소나무.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잘 자라고 늘 푸른 침엽수가 품이 있죠. 같은 침엽수지만 잎모양이 다른 이 나무는요? 여기 있는 나무는 수목입니다. 키가 한 4m 정도, 폭이 한 2m 정도 됩니다. 빨간색이 나기 때문에 붉을 주절해서 주목이라 합니다. 원추형의 가지를 이루는 나무로 봄이 되면 꽃을 피우기도 하는 주목. 이 정도면 얼마나 큰 건가요? 10한 6년 정도 됐습니다. 소나무도 그렇듯이 주목도 굉장히 오랜 장기수입니다. 25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합니다. 아직 가지만 앙상한 이 나무의 정체 뭐예요? 이거는 벼락나무입니다. 벼락나무인데 찡은 수피가 빼기져가지고 맨들맨들하면서 아름답고 수령은 한 10한 4, 5년 되었습니다. 꽃이 여러 날에 걸쳐 피고 지기 때문에 꽃이 오랫동안 피어있어서 백일홍 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. 20점 되는 것 같으면 200만 원입니다. 200만 원. 보통 뭐 15점대 것 같으면 70에서 80만 원 정도인데 수영이 좋기 때문에 가격대가 뭐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. 잠깐! 그럼 저게 다 도? 아니 이게 다 얼마예요? 얼마나 심어놓은 거예요? 저희 농장에는 소나무가 800주, 벼락나무가 1000주, 그리고 주목, 기타 등 합쳐서 한 2800주 정도가 됩니다. 총합이 2800주! 조경 평균가를 최소 100만 원만 잡아도 하하! 이게 다 어허, 얼마야? 괜히 부자 농부가 아니시군요. 조경수를 보기만 해도 배부를 것 같은데.